단어는 순화하겠습니다. 언론 장악, 공영방송 장악, 언론 탄압의 국면에 있어서 현업에 있는 저희들 못지않게 국회라는 최전선에서 또 막아내 주시고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께 또이 시간까지 저희들에게 또 발언 기회도 주시고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단 KBS 입장에서 당면 과제는 아마 인사청문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과거 지난해 박민 사장이 인사청문회에서 임명동의제라든지 이런 부분 관련해서 본인이 시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사장이 되고 나서는 말을 바꿔 버렸습니다. 인사청문회가 위증에 대한 처벌을 할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었지만 이번 인사청문회가 열린다라고 하면 사장 후보자가 공영방송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국민들이 낱낱이 알수 있는 그런 자리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민주당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 최근에 과거에 뭐 책임이라든지 말씀을 자주 하셨던 걸로 저는 기억이 되는데 22대 국회에서는 공영방송과 관련된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주시기를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호찬 위원장님. 하여튼 뭐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부터 시작해서 이 상임위 현장에 상당히 많은 시간이 있었는데 저희가 TV에서 보고 또 저도 국회 기자로 출입하면서 모니터를 통해서 봤던 상임위의 모습과 현장에서 보는 모습이 많이 다르구나라는 걸또 느꼈고 정말 지금의 과방위가 일하는 국회를 실천하고 있구나라는 생각 많이 들어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뒤에 앉아 있으면서 좀 안타까웠던 거는 이제 1대1로 즉각즉각 대응하지 않으면서 이제 허위 사실에 의한 MBC 공격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즉각즉각 좀 반박하지 못했던 것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록으로 남는다라고 하면 한두 가지 정도만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 얼마 전에 여기 이 자리에서 예를 들어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나왔을 때 MBC가 뭐 11꼭지, 12꼭지의 리포트를 했다. 타사에 비해서 급격하게 많았다라는 말씀을 뭐 참고인이 하셨는데 실제 확인해 보면 리포트 4개의 출연 기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으로 본인도 나중에 물어보니까 인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공격들이 이어지고 그다음에 김만배 실장님 녹취록에 그 4꼭지 보도에서도 뭐 반론이 없다라는 것들 주장하시는데 내용을 보면 반론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MBC는 윤석열 당시 검사가 커피를 탔다는 보도를 한 적이 없는데 그냥 은연 중에 다른 보도들과 다 섞어서 MBC를 공격하는 데 이용이 됩니다. 제가 언론노조 MBC 본부 또한 MBC 구성원들은 더 나은 보도, 정확한 보도를 하기 위해서 더 노력할 것이고 저희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계속해서 고쳐가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공격으로 MBC 구성원들을 악마화하는 노력들, 그런 행태들은 저는 중단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 사실에 근거한 비판과 지적은 MBC 구성원들이 겸허히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토론할 용의도 있고요. 그러나 공영방송 장악이란 목표 하에 어떻게든 MBC를 장악하기 위해서 MBC 구성원 전체를 악마화하는 그러한 모습들은 이제는 좀 중단해 주시고 어떻게 하면 공영방송의 진정한 발전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로 이 상임위가 굴러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늦은 시간까지 여기 보좌관분들이랑 직원분들까지 하여튼 고생하시는 점에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님, 한 말씀 하시죠. 좀 어색하시죠? 저는 사실 오늘 기관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끝까지 있다 보니까 어떻게 이런 기회를 주셨는데요. 제 개인적으로 소회를 말씀드리면 참할 말이 많습니다. 89년부터 제가 기자생활을 해가지고 오랫동안 뭐 많이 봐온 것도 있고요.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인데 사실 제가 아직까지도 감사라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리에 있어가지고 이 자리에서 어떤 소회를 밝히는 건 조금 어색한 것 같고요. 그냥 말씀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리고 그만하겠습니다. 예,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십니다.